한 가정에 가장이 도박에 빠지면 집이 패가망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본인이 무능한 사실도 모르고 돈을 잃고 빚을 내가면서 가족과 지인까지 모두 버리는 악질 중의 악질이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장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해 지난 5년간 빚만 30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국민은 그저 본인들의 도박 자금을 위한 공급책을 끊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사람들은 한국 도박 문제관리센터의 자가진단 체크를 통해 얼마나 본인들의 심각한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도박에 빠지면 그 집이 패가망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본인이 무능한 사실도 모르고 돈을 잃고 빚을 내가면서 가족과 지인까지 모두 버리는 악질 중의 악질이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국가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총 지출이 처음으로 600조를 넘기고 국가 채무도 역시 역대 최대인 1000조를 넘어서게 됩니다.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장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해 지난 5년간 빚만 30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연초가 대선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생각이 있으시면 정권을 무탈하게 이양해 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염치와 오지랖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그것도 빚까지 내가면서 편성하려 하는지 이 정권은 정말 끝까지 국민 속을 긁어놓은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매번 현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순 무능함. 이번에 한 번만 더 빚지면 반드시 잘될 거야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마치 도박 중독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국민은 그저 본인들의 도박 자금을 위한 공급책을 끊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사람들은 한국 도박 문제관리센터의 자가진단 체크를 통해 얼마나 본인들의 심각한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천조짜리 시한폭탄 본인이 짊어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폭탄을 해체하시든지 반드시 책임지고 물러나시길 바랍니다.